서구에는 풍력과 화력, LNG 등을 이용한 발전소가 7곳이나 됩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피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서구 지역에 있는 발전소는 포스코 에너지를 포함해 모두 7곳.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해 공공,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라와 검단, 검암경서, 성남, 가정, 가좌, 신현원창, 연희동 등이 포함됩니다. 서구에 배정된 내년도 발전소 지원금은 14억 8천만 원. 구는 이 가운데 청라국제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성, 청라복합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12억 5,3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전체 지원금의 84%가 넘고 청라 이외 지역에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서구는 청라 이외 지역에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었고 실무부서에서 올린 사항을 검토해 사업을 확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동의에서 들어오는 사업계 있을 수도 있고 신포에서 들어오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그 사업계획을 뭘 해달라고 하시는 그 요구사항이 거의 청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작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주민센터에서 왜 발전소에서 주변 지역 지원해 준다고 뭐 네. 필요한 사업 같은 거 신청하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말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예. 그쪽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뭐 그런 이제 공문 같은 것도 없고 전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위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정작 주민들은 모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